따위 한창인 요즘 뜨거운 여름을 견디는 최고의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야외 물놀이. 바다 없는 중국에서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야외 물놀이장 놀러갑니다. 아,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와, 여러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덥다 보면은 이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고 몸도 정말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런 기분을 확 날려버릴 게 뭡니까? 바로 물놀이장! 그래서요, 오늘은요, 제가 충북 지역의 물놀이장 두 군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어우, 더워! 먼저 찾아간 곳은 조령산 중터. 아름다운 산속에 위치한 야외 물놀이장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한창인 여름, 더위를 잊고 아이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라이프가드 안전요원. 네. 반갑습니다. 제가요, 아, 여기 물놀이장을 즐기러 왔는데 네네.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여기는 괴산군 연풍면에 위치한 수옥정 물놀이장입니다. 아, 아니 네. 근데 이 물놀이장이 왜 이렇게 산속에 있는 거예요? 저희 수옥정 물놀이장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산속에 지어졌습니다.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괴산. 특히 수옥폭포는 괴산이 자랑하는 명소 중 하나인데요. 수옥폭포 인근에 위치한 이곳 물놀이장은 수옥폭포에서부터 흐르는 시원한 계곡물을 여과해서 사용하는 야외 물놀이장입니다. 시원한 계곡물을 사용하니 마치 계곡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와, 진짜 시원하겠네요. 계곡물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 물보다 수온이 더 낮습니다. 10도 정도 외부와 물 안의 온도가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곡물을 이용한 물놀이장이 얼마나 시원할지 직접 체험해봅니다. 으라차차! 차가운 물속에 들어오니 어느새 더위가 저만치 물러가고 시원함만 가득! 재밌는 놀이기구도 있어서 더욱 재밌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신나는 워터슬라이드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워터슬라이드 타고 신나게 미끄러져 보는데요. 이야, 신난다. 유후. 완전 시원해. 완전 시원해. 여기서 놀아보니까 어떤 게 재밌었어요? 여기에서 깊은 물에서 헤엄도 치고 워터슬라이드 타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요, 절대 안 가고 싶어요. 물놀이 산매경에 빠진 아이들. 한참을 놀아도 실증내지 않고 집에 가기 싫어하니 아이들을 데리고 물놀이 온 부모님들은 뿌듯할 수밖에 없겠네요. 물이 너무 좋고요. 산도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고 요즘에 너무 더운데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은 여기만 오면 되겠네요. 이곳 수옥정 물놀이장의 또 다른 매력, 바로 야외 피크닉 테이블입니다. 이야, 아니 이렇게 시원한 물로 수영도 하고 네. 여기서 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 주나 봐요. 네, 여기 소정의 이용료만 지불하시면은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 저희 물놀이장에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나게 물놀이한 후에 맞이하는 식사 시간. 노릇노릇 삼겹살을 맛있게 굽습니다. 맛있겠죠? 물놀이한 후에 먹는 고기 한 점에만 이것은 꿀인가 고기인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곳 수옥정 물놀이장을 찾은 손님들 대부분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많았습니다. 집하고 가깝고 물도 깨끗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도 많고 그래서 즐겨 찾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시원한 계곡물로 물놀이를 할 수 있으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신나게 물놀이를 즐깁니다. 와우, 신난다. 무더운 여름 자연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수옥정으로 오세요. 또 다른 야외 물놀이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중앙탑이 보이고 저 뒤에는 탄구무가 오르는 바로 충주 중앙탑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도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데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제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중앙탑 두근, 탕그무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에도 대형 야외 물놀이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 역시 많은 분들이 더위를 잊고 물놀이 산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 충주에 또 이렇게 사람도 많고 좋은 수영장이 있었다니. 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우선 충북 지역에서 가장 큰 수영장이고 아무래도 워터파크 형식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놀이시설을 최대한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탕금원 물놀이장을 이용 중입니다. 와, 그럼 저도 한번 즐겨봐야죠. 예. Let's go. 이곳은 충북권 최대의 야외 물놀이장에 걸맞게 멋진 놀이기구들이 곳곳에 있었는데요. 다양한 시설과 공간들을 연출해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답니다. 깊이가 90cm. 어린이 누구나 우리 부모님들하고 같이 물놀이 한다고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넓은 대형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즐길 수 있는 풀이 종류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노란색 미끄럼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대형 미끄럼틀 존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 놀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연령대별로 자신에게 맞는 미끄럼틀을 골라 신나게 미끄러지면서 재미있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야, 여기야말로 진정한 워터파크네요. 더 유즈풀과 파도풀에서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도 다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파도풀을 꿀렁꿀렁거려서 재밌었고 미끄럼틀을 빨라서 재밌었고 물총은 재밌었어요. 너무 신나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곳 탕금호 야외 물놀이장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데요. 야, 이런 튜브 타고 물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유스펄이요. 이곳 충주에도 있습니다. 이야, 신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즐기는 모습 한번 구경하세요. 요 마이크 좀 받아주세요. 어유, 신난다. 유스펄에 풍덩 몸을 던져봅니다. 아이쿠. 모르는 아이와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놀이터. 야외 물놀이장이라는 시원한 놀이터에서 짓궂은 장난도 치면서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바가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폭탄도 맞아보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벗삼아 신나는 여름을 즐겨봅니다. 탕금호를 배경으로 펼쳐진 야외 물놀이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네요. 탕금호가 있음으로써 아무래도 그 중앙탑 근처고 해가지고 유원지인 관계로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꼭 충북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울 경기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는 아이들 위해서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고 수도권은 아무래도 성인들 위해서 시설이 됐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가기에는 좀 불편하죠. 아, 예. 충북 지역 충북에 네. 관광도 하시면서 네. 물놀이도 하니까 네. 더 좋겠네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탕금호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다양한 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이곳 탕금호 야외 물놀이장.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물놀이장 못지않은 시설로 충북 도민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여름나기를 선물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탕금호도 보고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탕금호 물놀이장으로 오세요! 막바지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아름다운 자연 속 야외 물놀이장에서 신나게 여름을 즐겨보세요. 물놀이의 즐거움에 푹 빠지고 나면 어느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겠죠?